안녕하세요. 웹데이터 수집의 기술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 주가를 계산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주가를 계산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예제에서 사용할 식은 주당 순이익 나누기 예금금리 곱하기 1.5입니다. 네, 이걸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을 쓰려면 주당 순이익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부터 구해서 한번 이론 주가 여기에 사용된 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했었네요. 다시 지우고 자 여기서 주당 순이익 네 이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EPS예요. 구글 파이낸스 B2 EPS. 그 다음에 뭐 이론 주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론 주가가 주당 순이익 나누기 금리요. 0.03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5. 네, 이렇게 하면 이론 주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쭉 이 값들을 다 구해볼까요? 뭐 NC소프트도 가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닫고 말았네요. 다시 네, NC소프트 가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코드 찾기,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말고 NC소프트 네, 검색 한글로 쳐야 되나 보죠? NC소프트 검색 네, 그럼 있네요. 036570 이거죠. 여기 종목 코드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036570 그 다음에 카카오 여기도 035720 폰트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서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카카오 또 어디 해볼까요? 동국제약 대한제강 그 다음에 웹젠 SK텔레콤 여기 값들은 책에 있는 거 그냥 쓰겠습니다. 086450 086410 그 다음에 084네요. 그 다음에 086450 그 다음에 084010 069080 017670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를 전부 다 자동 채우기를 하면 데이터가 다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카카오는 시가가 표시가 안 되네요. 네, 뭐 이따가 한번 다시 나중에 다시 시도를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가 변동 추이를 한번 조그만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추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스파크 라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스파크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B2 이 기업의 뭐 가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이스. 그 다음에 날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트 2016, 1월 1일부터 데이트 2017, 뭐 8월 30일. 8월 오늘 며칠이죠? 13일. 그 다음에 데일리. 한번 써볼까요? 아, 에러가 나는군요. 아, 스파크 라인 한 다음에 구글 파이낸스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면 2006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8월 13일까지의 그 주가 변동 추이가 쭉 나옵니다. 네, 여기 다 보면은 이렇게 거의 다 올랐네요. 여기 카카오 빼고 다 올랐네요. 카카오도 최근에 K뱅크 나오고 나서 살짝 오른 것 같고요. 아, 떨어진 것도 있어요. 야, 여기는 떨어진 것도 있네요. 웹젠은 떨어졌고, SK텔레콤 올랐고, 여긴 어디죠? 동국제약도 떨어졌고, 네, 뭐 이렇게 이런 추이 같은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어떤 기간별로도 데이터를 쭉 뽑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기 주가 변동 추이에 썼던 이 함수 구글 파이낸스 요렇게 쓰시면은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30, 13일까지 이걸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시트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는한 다음에 컨트롤 V, 데이터가 또안 나오네요. 아, B2가 여기 없죠. B2가 없네요.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SK000660. 예, 그러면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2006년 1월 1일부터, 근데 아마 1, 2, 3이 빨간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4, 5, 6, 7, 8, 9, 10, 예, 하루씩 이렇게 빠져 있죠. 네, 이게 가격이 쭉 나오죠. 근데 이게 이렇게 숫자로만 돼 있으면은 오늘 보자. 8월 11일이 61,000원. 프라이스 가격이 61,400원으로 돼 있네요. 처음에 시작은 3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런 추이 같은 거를 이 스파크 라인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정해진 기간에 어떻게 값들이 변동했는지를 한눈에 간략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주를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